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를 이루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끼의 배우들이 지난 주말 깜짝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영화의 인기를 증명하듯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메웠는데요. 오랜만에 작품이어서 정말 기대되고요. 제가 정재영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저 박해일 씨 보러 왔어요. 박해일 씨 원래 눈빛이 되게 선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강렬한 눈빛을 볼 수 있다 해서 그런 점을 기대했어요. 대박나세요. 관객들의 기대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한 배우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명품 배우 유해진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해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정말 그 꽉꽉 거의 그 매진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 무대 인사하는 저희로서도 이렇게 되게 힘나고 되게 좋습니다. 이게 그 지금은 상영 전이죠. 상영 후에 들어가도 또 분위기가 또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그 재미있게 보시고요. 재밌으시면은 그 주위 분들한테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가야지. 다른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이어 이끼의 주조연 배우들이 모두 자리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그 극장에 많이 찾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끼의 홍일점 유서는 관객들을 위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팁도 살짝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영화를 또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저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과연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들을 할까, 저런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잘 따라가시다 보면 더 흥미로운, 더 긴장감 있는 영화를 감상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끼를 통해 확실한 변신을 한 정재영도 감사의 말을 전했고요.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추석추석 내리는데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소설로도 출간된 이끼 책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가지며 팬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 10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세운 영화 이끼. 앞으로의 선전도 기대하겠습니다.